네, 지금 시간은요,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척추에 대해서 아까 허리가 뒤로 튀어나왔다고, 뼈가 튀어나오신 분들, 그래서 앉을 때 너무 아프다, 앉을 때 통증이 있다, 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척추의 구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추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은 들어가고 등은 나오고 허리는 들어가고 엉덩이는 나오고 들라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 상태인데 척추뼈가 약간 구조적으로 튀어나왔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이게 툭 튀어나온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약간 유전적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성인 중에는요. 유독 이렇게 허리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심할 정도로. 우리 이빨 틀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틀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빨 교정은 짧으면 1년, 길면 뭐 5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빨 교정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교정이 되지만 이 척추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어떤 교정기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꽤나 오래 걸립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근데 본인이 자세로 잡는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 자세. 예. 근데 잘 보세요. 자, 척추가 이게 기준이에요. 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허리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그분은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온대요. 자, 보세요. 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또 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앉으면 얘가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옆으로 돌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척추가요. 척추가요. 척추가 여기 있습니다. 앉았어요. 앉으면 보통 이런 식으로 앉게 되죠. 근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데 이 분의 그 허리는 원래 척추가 뒤로 이 척추가 뒤로 나온 상태에서 또 앉으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어때요? 척추가 더 뒤로 나온단 말이죠. 제 허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앉을 때 허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앉으셔야 돼요. 허리가 이 상태가 아니라 집어넣고 앉아 있어야 오랫동안 앉아도 허리에 피로가 없고요,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허리가 아프다, 앉았을 때 허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꼭 앉을 때 허리를 살짝 넣어서 앉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채팅을 하거나 할 때도요, 뒤에 쿠션 같은 것들을 하나 넣어주시면 그 쿠션 때문에 허리 아픈 것들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쿠션을 사용하는 것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실 때 나는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휴게소에 가면은 목에다가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허리에다가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들께서 운전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앉아있을 때 허리가 이 기준, 척추의 기준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네, 이런 제품들. 허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면 네. 지금 여기 곡선에 의해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이 척추의 기준을 맞춰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뭔가 방송이나 앉아서 뭔가를 할 때는요 네. 이런 기능성 의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앉고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내 몸이 척추에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잠잘 때가 중요한데요. 나는 잠잘 때, 누워서 잘때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앞에 있는 복근, 허리에 있는 그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서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주무실 때 수건을 약간 말아가지고요. 좀긴 수건이 좋아요. 짧은 수건은 자다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눕다 보면
어느새 이제 수건이 빠져나가서 이제 절로 없어지고 있거든요. 자는 내내 허리에 그이 곡선 들어갈 수 있는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약간 좀긴 수건을 약간 말아가지고요, 허리에 딱 대지고 그 허리에 누워 계시면 잠자는 시간 내내 계속 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증이요, 점점 사그라듭니다. 근데 물론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처음에 힘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그 허리에다가 수건을 넣어도 안 아픈 시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플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근데 하다 보면 점점 통증도 없어지고 그 편안한 느낌이 있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그 수건을 마른 것들을 계속 넣어주셔서요. 계속적으로 교정해 주시면 허리 아픈 통증들이요. 점점 없어진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허리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드리겠습니다.